서울의 유명 사학재단 로비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이 사장인지 김 사장인지 당장 나오라 그래! 아니, 회사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! 장모님, 그냥 가요. 같이 온 사위가 만류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. 나오세요! 그런데 그때 누군가 로비로 나오자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고 보는데 이 사람이 이사장인 모양이죠?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길래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워? 어? 뭡니까? 이분들이 갑자기 이사장님 뵙자고 해서 경찰 부르세요. 경찰? 아이고. 그래 좋아. 경찰 빨리 불러. 빨리 불러.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더 오기가 발동했는지 드러눕기까지 하더니 이번엔 허리춤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듭니다. 어디? 이거 보고도 경찰 얘기가 나오는지 어디 봅시다. 대체 뭐가 더럽게 이 소란이 벌어진 걸까요? 그런데 봉투를 열어본 이사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. 당신, 내가 입 한번 뻐끗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? 당신은 완전히 끝장이야, 알아? 지금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조용한 데로 자리를 옮기시죠. 아이고, 아 여기도 조용하고 좋은데 뭘 어딜 또 가자고 그러시나? 어? 자, 여기서 이럴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. 순식간에 태도가 바뀐 이사장,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?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긴 했는데 도도하던 기색은 사라지고 좌불안석인 이사장. 그런데 그때 엄마, 바쁜데 왜 갑자기 사람 오라버려요? 더 급한 일 있으니까 불렀지? 잔소리 말고 얼른 들어와서 앉아. 대체 무슨 일이기에 딸까지 불렀을까요? 그런데 서로 아는 모양인데요? 당신들이 여기 왜 있어? 윤지야, 너 나한테 거짓말했더라. 아, 내가 뭘? 이봐, 배웠던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지? 어디서 사기를 쳐? 사기요? 자! 대체 이 사장의 딸이 무슨 사기를 쳤다는 걸까? 그녀는 봉투 속에서 뭘 본 것일까요?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명옥 할머니. 그 기막힌 사연이 궁금합니다. 재래시장에서 20년이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 중인 이명옥 씨. 오늘은 여느 때보다 일찍 가게를 닫았습니다. 자기야, 어디가? 아산딸이 얼마 안 남았잖아. 아유, 또 딸한테 가는구나. 아유, 이러다가 손님 다 끊기겠다. 아이고, 귀한 손주분. 가게가 문제야. 요즘 명옥 씨는 만삭인 딸을 돌보느라 가게 일도 뒷전인데요. 민정아, 무슨 먹었니? 엄마, 그냥 앉아있어.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엄마, 요즘 동준 씨가 이상해. 왜? 뭐가 이상한데? 아니, 밤마다 늦게 들어오고 왜 늦냐고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해. 혹시... 아, 김서방이 그럴 사람이냐? 아이, 걱정하지 마. 아우, 엄마. 산딸이 얼마 남지 않아서일까 요즘 부쩍 예민해진 은정 씨. 다른 사람 다 그래도 김서방은 그럴 사람 아니야. 아, 엄마. 다음 날, 명옥 씨가 친구와 함께 어딘가로 향합니다. 딸의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사위의 가게를 찾아와 봤는데요. 그런데 이 시간에 장사 안 하고 어딜 간 게?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사위에게 전화부터 걸어봅니다. 어, 지금 전화 가능해? 아, 네, 뭐 지금 가게인데요.
손님이랑 상담 중이라. 많이 바쁜가 보네? 제가 이따가 연락드릴게요. 지금 가게라면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사위.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. 왜? 또 왜 그래? 저녁 늦도록 가게 앞을 지키고 선 장모. 그런데 그때 사위 가게 앞에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. 사위가 타고 있는 모양인데요. 그런데 헌한 대로변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?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습니다. 어떻게 오셨어요? 자네? 뭐? 손님이랑 상담하느라 바빠? 그게 아니고요. 왜 이러세요? 네! 이 아줌마 뭐야 도대체? 또 뭐야? 왜 이러세요 진짜? 이것들이 마시라고. 진정하시라고. 이것들이 정말? 이쯤 되면 발뺌하기도 어렵겠는데요. 한바탕 몸싸움이 끝나고 마주 앉은 세 사람. 아가씨는 양심도 없어? 아니, 유부남이랑 어떻게 그렇게, 어? 예? 너 결혼 안 했다며! 그게... 뭐야? 자네 그러면 총각 행세하고 다닌 건가? 사위와 내연녀 최 씨는 대학 동창이었습니다. 그런데 3개월 전 우연히 스마트폰에 그 동창찾기 어플을 통해서 14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. 사위는 대학 때 좋아했던 최 씨와 연락이 닿게 되자 총각행세를 하면서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요. 그리고 그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. 그럼 아가씨는 우리 사위한테 속았다는 거요? 그럼요. 유부남인 줄 알았으면 안 만났죠. 왜? 무슨 말 좀 해봐. 아이고, 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? 죄송합니다.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틀릴 말씀이 없습니다. 저기, 아가씨 미안해요. 내가 대신 됐거든요. 아가씨 잠깐만 이거 나요. 아 재수없어. 너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. 유부남이란 말에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립니다. 만사관을 두고 총각 행세라니 남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나 장모는 딸과 뱃속의 아이를 위해 한 번은 눈 감아주기로 했습니다. 그로부터 보름 후 사위의 발암 문제를 일단락한 명옥 씨. 오랜만에 미용실을 찾았습니다. 느긋하게 여성질을 보던 명옥 씨. 그런데 뭔가를 보고 놀라는데요. 세상에. 이게 뭐야? 왜? 뭔데? 아니, 자기야. 왜 그래?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자. 어디로? 아, 빨리. 아이고, 어디로 가자는 거야? 그 길로 서울 강남까지 달려온 명옥 씨. 어딘데 그래? 가만히 있어봐. 어, 여기다 여기. 어? 성형외과? 어, 그래. 그때 다급히 몸을 숨기는 두 사람. 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? 두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은 사위의 외도 상대였던 차윤주. 그런데 저 남자는 또 누굴까요? 여보,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나 뭐 사줄 거야? 야, 결혼한 지 9년이 됐는데 기념일 꼭 챙겨야 해. 뭐야, 벌써 권태기야? 어, 권태기? 알았어, 알았어. 뭐 갖고 싶은데? 놀랍게도 유부녀였던 차윤주.
명옥 씨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됐을까? 자기 사이면 바람피게 전화가 이래 유부녀였어? 명옥 씨는 의사 남편과 함께 잡지에 실린 차윤주의 사진을 봤던 것입니다.